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적어도 현재 수입의 3배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 라고 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인해 합리화를 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계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로 대부분 자의식 상처를 피하기 위해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며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이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이 0%이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힌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걸 고친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 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 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롯이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머리와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클루지를 잘 이해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4단계 뇌자동화. 앞에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5에서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몸만 고생하다 포기하기 일쑤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능을 타고나는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내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심각하게 멍청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됐다.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도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나는 뇌과학을 통해 머리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됐다. 지금은 머리가 꽤 좋은 편이 됐다고 생각한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심지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가 실험하고 검증한 뇌 최적화 방법들을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만 들여놓으면 평생에 걸쳐 이득을 돌려주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들이다. 5단계의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서 5개의 좋은 판단을 하고 5개 판단을 그르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루 한 개에서 두 개씩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육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근, 허벅지, 팔, 허리 등 모든 부위에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좋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순 없다.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당신이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저임금 노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상관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든 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이를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프로게이머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 패배를 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되며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해야만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부자 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처럼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다시 레벨업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실천하기만 하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생 공략법 7단계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경 영상을 따로 넣지 않고 글에만 집중하면서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는데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자청 저자의 역행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